나가서 오늘의 강의 여기 있었죠, 그쵸? 약수, 정의 뭐야, 약수요? 어떤 자연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자연수가 바로 그 어떤 자연수의 약수다. 그쵸? 그러면은 그 어떤 자연수는 그 해당 수의 배수가 된다. 약수 배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나눗셈을 쓰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요렇게 곱셈, 덧셈으로 표현해서 나머지가 0일 때, 이때 이렇게 표현된 약수 배수. 그래서요, 요런 것들을 인수라고 했었고요. 약수와 인수의 차이도 강의했었지. 그치? 인수가 약수보다 범위가 더 커. 근데 자연수 범위일 때까지는요, 약수와 인수 또는 정수 범위일 때까지 약수와 인수는요, 동일하게 쓰여도 별반 무리가 없다 이거야, 그쵸? 그래서 소약수분해가 아니라 뭐다? 소인수분해, 그거로 표현했기 때문에 소인수분해 해서요, 소인수분해 잘하는 거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 큰 수의 소수 판별은 어떻게 해요? 예, 요 놈아의 제곱수 이전 땅에 있는 소수들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다라는 거 얘기했었고, 제곱수는 뭡니까? 약수가 몇개 이렇게 짝꿍짝꿍 말고 자기 자신 곱해서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인 자연수는 제곱수. 제곱수는 약수의 개수가 홀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에라토스의 책까지 강의했어요. 그렇죠? 자.